보수 언론들 뿐만이 아니라, 대파. 아직 이슈가 두개 남았네, 두 개. 두개 남았네요. 대파 875원 논란. 경향신문이 사설을 냈는데, 이것도 진짜 골때리죠.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윤석열이가, 그저께 18일이죠? 18일날 양재점, 하나로마트 그 양재점에 갔어요. 거기서 대파를 딱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이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네. 근데 실제로 이 하나로마트에서 875원에 이 대파를 팔고 있어. 충격이죠. 지금 대파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대파가 현재 한 4천 원 정도 하잖아요. 4천 원 정도 시장에서.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875원에 지금 팔고 있다는 거야. 이걸 윤석열이 보고, 가격이 합리적이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난리가 났냐면, 첫째, 그런 거죠. 윤석열이 지금 시장 가격을 너무 모른다. 예전에 정몽준이 버스비 1,000원 할 때, 버스비 한 70원 하나요? 그렇게 해갖고 이거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 기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얼핏 보고, 윤석열이 제대로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 대통령이. 어? 지금 파가 한 단에 4,000원, 비싸게 하면 막 6,000원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파를 875원이라고 그렇게 헛소리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대통령이 진짜로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단순히 대파 가격 지금 얼마인지 물가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새끼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나라 경제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가격 잘 모르네? 이거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비판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이냐라고 막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로마트에서 875원에 지금 팔고 있다는 거지. 근데 왜 파냐? 왜 갑자기 하나로마트에서 양재점에서 875원에 팔고 있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파 한 단에 2,760원이었대요. 이것도 어디서 산 거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0원씩 그 뭡니까?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게 파는 거였는데, 이거 플러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로마트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했어. 그래가지고 1,000원대 가격으로 내렸는데, 대통령 올때 갑자기 또 정부 할인 쿠폰 이용해가지고 875원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볼 때는 이 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875원인 거지.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대통령이 물가 안정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대통령한테 팥값을 원래 2,400원까지 나와야 될 정상인데 이것도 깎은 거거든요. 이것도 정부 지원금으로 깎아가지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2,400원 한 건데, 윤석열 볼때 윤석열 기분 좋으라고 875원까지 내려가지고 가격을 붙인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무슨 공산주의 국가야? 아니, 이게 공산주의지. 대통령이 시장 가격 낮추라고 하니까 그거 맞춰주려고 팥값을 낮춰버린 거야. 팥값만 했겠어, 이렇게? 아마 이날은 하나로마트 양재점 간 사람들은요, 대박이었을 거야. 아마. 과일값도 그렇고, 윤석열이 지금 이 신문에는 대표만 나왔지만, 윤석열 본다고 사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일들 가격도 아마 다 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온다고 시장 가격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다 낮춘 거예요, 그냥. 윤석열 기분 좋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독재국가야? 아니, 이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야? 대통령이 뭔데?
분석을 온다고 하나로마트가 갑자기 가격을 막 낮춰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부가 얼마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윤석열이 뭐 팥값을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윤석열 하나 때문에 시장이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씨발, 이거 무슨 북한이야? 진짜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는 짓이 북한이지 뭐야, 이게. 가격은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에 맡겨,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장에 맡긴 겁니까, 이게? 맡긴 게 아니죠. 이건 시장이 아니야, 그냥. 외부 요인. 윤석열 하나 때문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윤석열 이 새끼가 그냥 가만히 닥치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네? 뭐라고 하냐? 하나로마트에서 대파를 875원에 팔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네요. 그랬어. 합리적이네.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팥값이 뭐 팥값만 그러나요? 팥값이 아니고 모든 무슨 뭐 과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품들이 다 싸면 좋지. 우리는 무조건 싸면 좋지. 그런데 가격이 무조건 싸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겁니까? 여기서 합리라는 거는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한테 사실은 만족이 되는 그 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거죠. 근데 875원으로 하면요 소비자 입장은 싸니까 좋지. 뭘 우린 좋지. 그런데 농가는요 농가는 다 망해요. 농가는 농사하던 거 다 그냥 파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 엎어버려야 돼. 살 수가 없어. 실제로 여러분 2020년에 지금 딱 이 사건과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대파 가격이 얼마였냐? 720원으로 떨어졌어요. 720원으로. 3년 전에 1kg에 2,000원이었는데 2020년 2월 달에 대파 값이 720원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밭을요 다 갈아 엎어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대파 작업하던 거 다 갈아 엎어버리죠. 이거 왜 갈아 엎는 거냐면 무슨 정부한테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게 아니야. 이 파를 수확해갖고 파는 것보다 그냥 갈아 엎어버린 다음에 보상금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지. 720원이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농민들 다 죽으라는 소리거든. 이미 이 사건이 있었어. 이거는 720원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거죠.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싼 게 좋겠지만 무조건 싸면은 결국은 농가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도대체 뭘 근거로 875원이면은 합리적이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비자들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농가는 볼 필요도 없어? 농가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거는 지금 정부 지원금 플러스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플러스 정부 쿠폰까지 다 합쳐가지고 억지로 만든 금액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팥값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을 냈지요. 875원 대파 소동 불은 대통령 행차. 국민 고통과 멀다. 윤석열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부터 가갖고 감동받은 거야. 지난해
생산량이 부족해서 대파가 1,700원, 1,700원 정도 했는데 현재 875원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아, 참 합리적이다. 이 개소리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한겨레는 뭐라고 경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의 발언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은 한편에 부조리극이나 다름없다. 왜? 요즘 대파 한 단의 가격은 4,000원을 훌쩍 넘는다. 전국 어디에도 875원 대파 볼수 없지요. 양재점 하나로마트도 일주일 전까지 대파를 2,760원에 팔았다. 그런데 대통령 방문 일정이 정해지자 1,000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대통령 방문 당일 875원으로 가격을 더 낮췄다.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875원 대파를 단순 우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과 하나로마트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 또 대파값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도 잘못돼 있다. 그 가격이면 소비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대파 재배 농민들은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 대통령의 이런 행차가 그냥 전시성 행사인 거죠. 이런 거 멈추라는 거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가 엄청 시장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제대로 알고 하던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판을 오늘 경향이 했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고요.